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시뮬레이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이블렛 예제를 좀더 심화된 예제 하나를 해보고 다시 슈퍼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에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시뮬레이션 환경들을 구성해 보셨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다뤘던 그 파이블렛 베이직과 같은 폴더에 있는 파이블렛 심플카라는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난 시간에 이제 따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가상 환경만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예제와 마찬가지로 바닥면을 불러왔고 이 자동차처럼 생긴 로봇을 불러왔어요. 그러면 두 번의 로드 URDF가 발생됐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GUI 화면이 떴으니까 파이블렛과 커넥트를 했을 것이고 이 바닥면은 파이블렛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plain.urdf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블렛 데이터와 연동된 것을 이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한번 보세요. 이 스티어링이라는 것이 뭘까? 첫 번째로, 이 파람스에 전에는 없던 스티어링과 스로틀이라는 뭔가 변수들과 이 슬라이드 막대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이 스티어링은 자동차 앞바퀴에 이 방향을 조정해주고, 스로틀을 바꿔보면, 오호, 이 자동차의 속도가 바뀌는 것을 알수 있네요. 마이너스면, 뒤쪽 방향으로 하고 플러스면 앞쪽 방향으로 하고 이거를 더 빨리 하고 싶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더 키워주고 더 느리게 하고 싶으면 더 느리게 해주고 이 과정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있던 그 R2D2 로봇에서는 없던 이동하는 기능이 생겼죠. 이렇게 로봇을 시뮬레이션에서 이동시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 자동차 모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로 들어가 볼게요. 참고로 이번 예제는 이 블로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GUI를 틀어주기 위해서 GUI와 커넥트를 시켜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plain.urdf를 사용하기 위해서 get 파이블렛 데이터로부터 get 데이터 패스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력과 속도를 9.8로 해줬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스티어링과 스로틀이라는 글자가 추가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걸 추가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dd User Debug Parameter. 스티어링과 스로틀이라는 매개 변수가 추가됐고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여기 뭔가 숫자들이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이 값이에요. 스로틀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걸 켰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0으로 돼 있었어요.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 값은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디폴트 값, 처음 시뮬레이션 켰을 때 나오는 디폴트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티어링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의 값을 가지고 처음에 켰을 때는 0의 값을 가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참고로 이것은 라디안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진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자동차가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적당한 값으로 지금 0.5와 플러스 0.5와 마이너스 0.5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디버그 파라미터 리턴 값으로 어떤 스로틀과 앵글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언제 쓰일지 하고 보니까 자 밑에 보니까 여기는 add user debug parameter인데 여기는 read user debug parameter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살짝 이제 감이 좋으신 분은 이 값을 내가 바꿈에 따라서 이 파이블렛에서 제가 이 바꾼 이 값을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이 심플카라는 모델에 이걸 적용시켜주는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앵글과 스로틀, 이 리턴 값을 가지고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에
이 변환된 리턴 값을 넣어주면은 제가 이걸 바꿔주면 그 다음 스텝의 값이 이 유저 앵글이라는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의 리프터 값으로 나오는 거죠.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는 이전에 add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로 만들었던 이 값의 리턴 값을 인풋 값으로 받고 그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의 아웃풋은 이 인풋으로 들어온 이 리턴 값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에 바뀐 값을 읽어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장황하게 하긴 했는데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심플카라는 모델에 대해서 살짝 조금 더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 URDF에 대해서 아주 살짝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심플카다 URDF는 파이블렛 데이터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임포트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플카다 URDF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심플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앞바퀴에는 뭔가 힌지가 있어요. 뒷바퀴에는 힌지가 없긴 한데 결국 이 사각형 몸체에서 뒷바퀴 두 개가 붙어 있고 앞바퀴 힌지 두 개가 뻗어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힌지 두 개들에서는 다시 힌지와 앞바퀴 각각 앞바퀴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 URDF 상으로 해서 이 몸체 링크에서 뒷바퀴 두 개와 앞에 힌지 두 개, 총네 개의 링크가 빠져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앞에 있는 힌지 링크에서는 또 다시 어떤 바퀴 모양의 링크가 뻗어서 나온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살짝 한번 볼게요. 이 몸체, 사각형 몸체는 여기에 베이스 링크라고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오메트리로 박스로 돼 있죠. 보시면 가로, 세로, 높이 값이 지정돼 있고 네, 색깔은 뭐 블루고 이 물성치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이 베이스 링크에서 네 개의 링크 값이 실제로 빠져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컨트롤 D를 눌러봅니다. 컨트롤 D. 오, 여기가 어디냐? 레프트 프론트 힐이에요. 자, 아니죠. 레프트 힌지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게 이거니까. 레프트 힌지가 뻗어나오고 라이트 힌지가 뻗어나오고 레프트 백휠이 빠져나오고 라이트 백휠이 뻗어져 나옵니다. 네, 예상했던 것 같이 4개의 링크가 뻗어져 나오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링크 사이에는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게 조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뒷바퀴 두 개와는 컨티뉴어스 조인트로 결합되어 있고 앞에 있는 힌지들과는 레볼루트 조인트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컨티뉴어스와 레볼루트 조인트는 3D CAD 같은 거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링크를 하나 남겨놨는데요. 컨티뉴어스는 말 그대로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컨티뉴어스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고 앞으로나 뒤로 돌아가는 그런 조인트 형태고요. 레볼루트 조인트는 문 손잡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 손잡이를 우리가 잡고 돌리면 어느 정도까지 각도까지 돌아가 우리가 각도를 지정해주면 그 각도만큼 돌아가고 영원히 계속 삐그삐그 도는 게 아니라 특정 각도까지 가면은 더 이상 돌릴 수 없고 또 반대쪽 각도로 돌리면은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식의 조인트죠. 그런 유형의 조인트가 이 심플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어기 휘인을 돌리면은 마치 문손잡이를 돌리듯이 특정 각도를 주면은 각도만큼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자, 이 URDF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그러면 모든 로봇을 만들 때마다 이 과정을 다 손으로 써줘야 되냐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한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저희가 불러온 심플카 로부터 어떤 리턴 값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아이디 같은 거라고 했어요. 제가 로봇 3개를 불러오는 예제를 말했죠. 똑같은 모델 로봇 3개를 불러오는데 첫 번째 로봇에만 어떤 값을 주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로봇 1. 뭐 로봇.urdf 하고
로봇 1, 로봇.ULDF하고 로봇 2, 로봇.ULDF하고 로봇 3라고 했을 때그 뒤에 있는 1, 로봇 1, 로봇 2, 로봇 3가 곧 아이디 값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세 개의 로봇을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게 이 리턴 값이고 이 리턴 값에 get number joins라는 에그 함수에 이 리턴 값을 인풋으로 주면은 이 현재 로봇이 갖고 있는 모든 조인트 값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리스트 형태로 오나 봐요. 그래서 모든 조인트 값들이 리스트 형태로 받아오고 이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정보를 지금 저희는 꺼내오고 싶어요. 근데 이름을 가져오고 싶은 상황이어서 이 조인트 값들의 정보를 가져오는 getJointInfo 라는 함수에 다시 한번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반환되는 실제 어떤 인포메이션 값에서 첫 번째 인포메이션 값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져오도록 해봤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판소리에 이런 화면이 출력된 것을 알수 있어요. 자, 0번 조인트는 몸체에서 레프트 힌지로 가는 조인트다. 1번 조인트는 이제 그이 레프트 힌지에서 실제 레프트 바퀴로 가는 이 조인트다. 2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3번은 이런 이름이고, 4번 이름이고, 5번 이런 이름인 건데, 이게 어디서 발췌된 거냐면, 이 심플 카다 ULDF에 우리가 지정해준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름을 잘 지정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그냥 조인트 1, 조인트 2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다른 후 작업을 할때 매우 불편해질 거죠. 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조인트 값을 모두 가져왔어요. 이 조인트 값을 다 가져왔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 심플카 모델의 앞바퀴 힌지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바꾸길 원하고, 그런 다음에 각 바퀴에 일정한 속도를 줘서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싶으면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set joint motor control 2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velocity 값을 주거나 어떤 position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자, 이 set joint motor control이 어떤 값들을 인풋으로 받는지 한번 보시죠. 로봇 아이디 자체를 받고요. 어떤 인덱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값인지 나중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포지션 컨트롤인지 벨로시티 컨트롤인지를 지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벨로시티를 몇으로 지정해 줄지 실제적인 수치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 모습이 보입니다. 스로틀을 몇으로 줄지 포지션을 몇으로 줄지, 앵글을 몇으로 줄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인트 인덱스가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조인트 인덱스. 현재 이 부분의 조인트는 벨로시티 컨트롤을 해주는데, 벨로시티 컨트롤을 줄 조인트는 휠 인디시스. 에 있는 모든 조인트들에 주고 있어요. 휠 인디시스가 뭐지? 해서 봤는데 1, 3, 4, 5에 주고 있네요. 이게 어떤 값이지 싶은데 이 밑에 있는 이 콘솔 값을 잘 보면 1, 3, 4, 5는 다 바퀴 조인트입니다. 바퀴 조인트는 컨티뉴어스 조인트였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조인트에는 벨로시티 컨트롤을 줄수 있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방법에는 컨티뉴어스 조인트의 아이디를 통해서 특정한 벨로시티 값을 주게 되면은 이 모든 컨티뉴어스 조인트들을 움직이게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조인트가 몇개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접 넣어주기도 했는데 나중 같은 경우는 이 조인트 이름에 얘는 뭐 컨티뉴어스 레프트인지 뭐 이거는 레볼루 2뭐 라이트인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준 다음에 아 이름에서 레볼루트가 들어가면은 포지션 컨트롤을 주고 이름에 컨티뉴어스가 들어가면 벨로시티 컨트롤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자, 우리 컨티뉴어스 조인트들, 조인트 아이디들을 가져와서 컨티뉴어스 조인트들에는 벨로시티 컨트롤 값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옮김에 따라서 속도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그리고 특정한 값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앵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정신이 없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줄게요. 네. 앵글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앵글은 레볼루트 조인트들에 지금 저희가 인풋으로 줬고, 레볼루트 조인트들은 지금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0번과 2번. 레프트 힌지와 라이트 힌지가 있죠.
그 조인트 아이디가 0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0번과 2번 각각의 조인트들의 포지션 컨트롤 값을 주고 얼마만큼의 값을 줄 건지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슬라이드의 값을 불러옴으로써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불러오는 부분은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이 반복되고 지금처럼 while true를 걸어놨는데 이걸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뭔가 값을 바꿔주게 되면 이 바뀌어진 값들은 실시간으로 되진 않고 그 다음 스텝에 이제 적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게 적용된 다음에 다음 스텝의 시뮬레이션이 동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 시간 예제에서는 살펴봤는데 여기에 있는 set time step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시간 time step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시간 후에 제가 지금 옮긴 이 슬라이드의 값이 반영돼서 다음 시뮬레이션 스텝에서 적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이블렛 예제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로봇이 어떻게 로봇을 파이블렛 환경으로 불러오고 이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추가하고 지정하고 적용되고 그러면서 실제 로봇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인트와 링크의 값으로 되어 있는데 조인트에 특정한 힘을 가해주거나 벨로시티를 가해주거나 포지션을 가해줌으로써 로봇이 움직이는 거를 시뮬레이션에서 볼수 있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스팟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종료하고 컨트롤 C로 종료합니다. 자, 파이블렛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 보죠. 자, 그럼 이제 이 화면을 봐서 볼때 다들 이해가 가시겠죠? 아, 여기서는 이 바닥 콘크리트 같이 생긴 거, 그리고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로봇을 로드 URDF로 불러왔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일 텐데, 아, 현재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 권한처럼 이렇게 sudo 권한을 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키보드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갔다 뒤로 한번 가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고 이 값들을 지금 제가 바꿔보지는 않을 텐데 바꾸면은 다음 스텝에 이 바뀐 값이 반영된 뭔가 움직임이 실행되겠구나를 볼수 있어요. 아 그냥 한번 옮겨보죠. 스포 리어를 해봤어요. 스포 리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 보폭이 바뀌었어요. 보폭 리어 뒷부분 가로 폭이 바뀌었어요. 자 보시죠. 이런 식으로 좁히고 늘리고 할 수가 있어요. 으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걸 바꿈에 따라서 이제 리드 유저 디버그 파라미터에 이 스퍼리어를 받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로봇이 움직이는 어떤 키네메틱스일 텐데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이 91.842가 들어가서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쭉 벌리고 옴으로 지고 하는 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대부분의 파이블렛에 대한 거는 이해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도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사설이긴 하지만, 강화학습 같은 거 시뮬레이션 돌릴 때이 파이블렛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서 뭐 강의를 보완하든지, 새로운 강의를 하든지 해보도록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각각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바꾸지 않아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그 파이블렛 오토매틱 게이트의 요 로봇 제일 윗부분에 뭐 스팟 마이크로 AI 로봇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인자를 트루로 해주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아까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공중에 띄어서 볼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여 봅시다. 앞으로 많이 주기 걸어가겠어요. 어허, 지금 앞으로 한번 가고 끌어당기고 다시 옮겨서 끌어당기고라는 이 과정이 반복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서 자 KD, KP, 뭐 맥스포스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KD, KP와 T0, T1, T2, T3는 좀 나중에 살펴볼게요. 먼저
나머지 값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height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로봇의 높이입니다. 네. 지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실제로 바닥에 놨으면 이렇게 height를 높이면은 몸체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몸체가 적당한 높이가 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낮으면 좋아요, 사실. 왜냐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면 높아지니까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쓰러지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힘을 받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네. 적당한 값을 다시 옮겨놓겠습니다. 다음. 스퍼 프런트가 있어요. 이 스퍼 프런트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가로 보폭입니다. 가로 보폭. 프론트면 앞다리의 가로 보폭이 늘어났죠. 줄어들고. 이런 매개변수예요. 그런 다음에 뒷다리 또한 뒷다리의 보폭이 늘어났고, 잠깐만요. 네. 뒷다리의 보폭이 늘어났고 줄어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스텝 랭스, 스텝 위스, 스텝 헤이트, 스텝 알파.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막아놨어요. 대신에 제가 키보드로 할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자, W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 뭐 스페이스를 누르면 멈추고, 그리고 S를 누르면 뒤로 가고, 다시 한번 A를 누르면은 옆으로 가고, 네, 옆으로 가죠. 그 다음에 D로 눌러도 또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과정이 사실 스텝 랭스와 스텝 위스, 스텝 알파로 지정됩니다. 아, 하나 빼먹었는데 Q를 누르면 제자리에서 이제 바지개 방향으로 돌고, E를 여러 번 누르면 제자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네, 이런 과정, 이런 매개변수예요. 이세 개는. 근데 또 스텝 헤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달라요. 스텝 헤이트는 이 걸음이 한번 올라갈 때 지금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런 값이에요. 스텝 헤이트를 제가 늘려보면 바닥에서 많이 뒷받침을 하겠죠. 예를 들어 지금 제 앞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고 싶으면 스텝 헤이트가 좀 높아야겠죠. 만약에 좀더 엄청나게 응용이 된다면 실제 스팟은 이런 식으로 뭐될 수도 있겠죠. 앞에 계단이 있으면은 그거를 뭐 RGBD나 라이다 센서로 본 다음에 스텝 그 헤이트를 그 계단보다 뭐 1.2배만큼 높게 올려서 계단을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코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프론트 오프셋과 리어 오프셋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일단 지정해 볼게요. 프론트 오프셋을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직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값은 뭐냐면요. 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부분이 몸체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대한 오프셋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늘리면 몸체로부터 많이 떨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지겠고요. 이런 오프셋입니다. 이거는 뒷다리에 대한 오프셋입니다. 네. 간단하게 매개변수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KP, KD와 T0, T1, T2, T3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한번 살짝 이론이 필요해서 위로 올라와 볼게요. KP, KD에 대해서. 자, KP, KD는 뭐냐면 PD 개인 제어에 들어가는 개인 값이에요. PD 제어기가 뭐냐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샤워기를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샤워를 할때 요즘 겨울이니까 지금 강의 찍고 있는 시점은 살짝 추워지고 있거든요. 추울 때 샤워기를 딱 틀면 바로 찬물이 나오니까 아이 뜨거워 하면서 바로 완전 뜨거운 곳으로 밀어놓죠. 그런 다음에 좀 기다리면 또 너무 뜨거워서 다시 차갑게 하는데, 또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또 차가워가지고 다시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많이 뜨거웠으면 차가운 쪽으로 많이 돌릴 것이고, 조금 뜨거웠으면 차가운 쪽으로 조금 돌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값과 현재 지금 위치,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 현재 상태의 차이에 비례해서 많이 뜨거우면 많이 돌리고, 조금 뜨거우면 조금 돌리고 하는 이 제어, 그리고 이 얼마나 돌릴 거냐에 대한 개인값을 P 개인값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D 개인값은 이거예요. 현재 상태. 그러나서 D 개인값은 이런 겁니다. 네, 잠깐 제가 물을 마시고 왔는데요. 네, 다시 D 개인값은 P 개인값만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오버슛이라고 해서 진짜 그 뜨거웠다 차갑다, 뜨거웠다 차갑다, 뜨거웠다 차갑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결국 원하는 값은 가지 못하고 이 값만 계속 오실레이션이 진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웠다 차갑다, 뜨거웠다 차갑다만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이때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미분항이 하나 추가되는데, 그래서 derivative term gain 이렇게 해서 d gain이라고 하는 이 gain 값을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일단 설명하고요. 밑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는데 이 부분 살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스팟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제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죠. 자, 지금 p 게인 값과 d 게인 값이 있어요. p 게인 값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둘다 죽여볼게요. p 게인 값만 있으면 오 이렇게 뜨겁다 차갑다 뜨겁다 차갑다 되는 것처럼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발산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d 게인 값을 줘야 됩니다. 근데 또 p 게인 값이 너무 작게 되면은 찔끔찔끔찔끔찔끔 움직이게 되겠죠. 저 엄청 단게 뜨거운데 그확 차갑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옮기고 조금 옮기고 조금 옮기고 조금 옮기고 하다가 이미 뜨거운 상태에서 다 화상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피게인도 적당한 값으로 이제 올려주고 디게인도 이제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올려주고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피게인과 디게인 값을 이런 식으로 잘 잡아줘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피게인과 디게인 값은 잡을 줄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어떤 그래프에서 이 값들을 띄워 놓으면서 그런 상태로 잡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정도로 잡고 넘어갈게요. 그러나서 T0, T1, T2, T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면 대각선 방향에 있는 다리들이 동시에 움직이죠. 그런 다음에 앞으로 갔다 뒤로 당겨오고, 앞으로 갔다 뒤로 당겨오고, 앞으로 갔다 뒤로 당겨오고, 이 과정이 반복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눠놨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앞으로 갔다가 특정 시간만큼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땡겨오고 특정 시간만큼 기다려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땡겨오고 또 다시 앞으로 가어아 잠깐만요.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기다리고 다시 땡기고 기다리고 앞으로 가고 기다리고 땡기고 기다리고 이네 가지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게 각각 T0, T1, T2, T3인데요. 기다리는 항들이 T0와 T2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늘려주면 걸음이 느려지게 됩니다. 보시면 앞으로 갔다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죠. 뒤로 갔다가 또 기다리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걸음이 느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T0, T2는 0이어도 되는데 그러면 걸음이 빨라지겠죠. 자, 이 T1과 T3도 그러면 시간을 짧게 주면 걸음이 엄청 빨라질 거예요. 그쵸? 네, 너무 짧으면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좀확 늘려볼까요? 자, 보시면 앞으로 갈 때는 매우 빠르게 가죠. 근데 뒤로 당길 때는 천천히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확 가고, 확 가고, 당기고, 확 가고, 당기고. 앞으로 다시 발을 내딛는 시간이 T3고요. 뒤로 추진력을 받아서 당기는 시간이 T1입니다. 자, 사실 앞으로 추진력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 많아야지 로봇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T1을 길게 해주는 게 실제로도 저희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T1을 줄이고 T3를 늘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뒤로 당기는 시간은 매우 짧은데 앞으로 다시 내딛는 시간은 길어서 좀 이런 뭐 자전거 타는 것 같은 모션이 됐네요. 네, 이건 별로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다시 이런 식으로 되돌리고. 자, 걸음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걸음을 좀 느리고 싶어요. 느리게 하고 싶어요. 중간에 좀 쉬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값을 늘려주면 천천히 걷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뭐 걸어가네요. T0를 확 늘려보니까. 왜냐면 앞으로 내딛고 많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이거를 대부분 저는 이두 값을 같게 해줬어요. 사람이 걸어갈 때뭐 이렇게 뭐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지 리드미컬하게 뭐 왼발을 갈 때는 빨리 갔다가 오른발 갈 때는 느리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초장에서는 이전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파이블렛에 대해서 좀더 심화된 소스 코드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팟 마이크로 AI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구나가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값들이 실제로 여기서는 매개변수로만 지정됐었는데,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스팟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기구학적인, 동역학적인 좀 어려운 얘기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들, 이런 수식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이런 설명들을 다음 시간부터 해서 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다음 시간부터 이루어지는 수업들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